멍에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분갈이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배양토 만들기입니다. 보통 배양토를 사게 되면 이렇게 다 섞여져 있잖아요. 여기에 저는 몇 가지를 더 섞어요. 첫 번째는 펄라이트입니다. 펄라이트는 배수를 좋게 해주는 약간의 공간을 주는 거라서 이걸 섞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올라이트. 이 제올라이트는 분갈이 할때 배수성이 우수해서 다육이 물움병을 예방해주고 천연 가습 효과가 우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살라균, 작살라충.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충해를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만 섞어주면 됩니다. 아주 조금 소량인데요. 한 3g, 5g 정도만 섞어주면 굉장히 건강하게 물움병이나 이런 거 없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유산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미생물을 넣어서 균들이 잘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전 여기에 방군탄을 넣어준대요. 숯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걸 넣어주면 항균작용도 같이 하고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식물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하면 나중에 곰팡이 같은 거 생기는 일도 적고 배수도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주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배수충을 제대로 만드는 건데요. 알이 굵은 마사토를 조금 두껍게 깔아주면 아무래도 배수층이 두꺼워지니까 무르지 않게 뿌리가 잘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 들인 벤자민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또 요것도 샀습니다. 예쁜 스위트 바질. 요거는 키우면 굉장히 잘 자라고 베란다에서 키워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심을 건데요. 오늘은 특별한 화분을 준비했어요. 바로 요겁니다. 플랜트L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이게 이제 배수가 좋게 이렇게 양쪽에 끝에 이렇게 통풍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통풍구가 있어서 뿌리들이 숨쉬기 좋게 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약간 떼어져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여기 물이 빠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물이 흥건하게 고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다육이 심기에 좋은 요런 화분도 있어요. 아주 예쁘죠? 작품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약간 띄워주면 아무래도 과습이 덜 생기잖아요. 이렇게 떠서 공간이 남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거죠. 이 사이로 네 군데 이렇게 구멍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숨을 쉴수 있게 해줍니다. 빛은 가려주면서 뿌리가 숨 쉬니까 물움병이나 이런 과습이 생기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제라늄 심으면 좋을 것 같고 과습을 싫어하는 작물을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자민을 여기다 심어보려고 해요. 소분을 사용하셔도 좋고 이런 화분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깔망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리고 배수충도 보통의 화분은 저는 조금 두껍게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한 5분의 1 정도? 근데 얘는 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한 줌, 두줌 정도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뿌리가 가득 차 있잖아요. 흙을 다 그대로 넣지 마시고 살살 털어서 뿌리를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 흙들이 영양가가 이제 거의 다된 흙들이기 때문에 많이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이대로 이렇게 심지 말고 저는 약간 흙을 많이 덜어내는 편이에요. 위쪽에도 덜어낼 게 많이 있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해서 뿌리를 약간 정리해 줍니다. 길게 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흙은 다시 쓰지 않아요. 이제 영양가를 다 했기 때문에 흙은 다 쓰지 않고 이대로 심겠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부어줍니다. 요거를 딱 넣어주고 다시 흙을 넣어주면 돼요. 너무 크지 않은 화분에 심는 게 좋으니까 요 정도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뺑 돌아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도 꽤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하나 화분 완성했죠? 앞뒤가 있습니다. 요게 앞이에요. 요게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대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스위트 바질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요 하얀색 화분에 하나씩 하나씩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살짝 뒤집어서 살살살 빼면 됩니다. 우와, 지금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보통 화분 분갈이 하면 물을 바로 줍니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화분 상태가 이렇게 축축하면 다시 물을 주진 않아요. 하루 이틀 후에 줘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심으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이렇게 흐트러질 것 같아서 요 그대로 이렇게 심을게요. 여기에는 질석과 제올라이트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큰 모종일 때는 약간 뿌리를 정리하면 좋은데 얘는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벌써 뜯어지고 있어요. 작은 화분에 심어야지 건강하다고 하시는데 이 바질은 아주 크게 자라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큰 화분에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탁탁탁 털어주면 수평이 맞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화분도 완성했습니다. 또 하나는 몬스테라 심으려고 합니다. 이게 힘의 몬스테라인데요. 물꽂이에서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심어볼게요. 아까 이렇게 자랐잖아요. 얘가 크네요. 심도록 할게요. 물꽂이 몬스테라를 심을 때는 뿌리가 상하지 않게 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에 흙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심어줄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 흙을 부어줄게요. 이렇게 날이 습해서 물은 너무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분갈이를 했으니까 조금 주도록 할게요. 물을 줄 때는 한꺼번에 확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주고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주고 해서 나눠서 주는 게 물기를 골고루 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를 한 이후에는 물을 주면 뿌리가 흙에 딱 이렇게 안착이 되기 때문에 물을 주는 게 좋긴 합니다. 이렇게 힘의 몬스테라도 물을 이렇게 줍니다. 물이 나와도 여기에 이렇게 살짝 고이니까 괜찮습니다. 물이 너무 밑에 흥건하게 배이면 나중에 또 그게 과수의 원인이 되거든요. 나중에 다육이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다육이 심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벌써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물이 맺히니까 계속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분 건강하게 식물 키우기 배양토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안녕.